남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독립운동을 했었죠. 지금부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들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우리 제일 중요한 3.1운동부터 한번 채우고 들어가도록 합시다. 자, 3.1운동이에요. 이 3.1운동 무엇을 배경으로 일어난 거였냐? 바로 고종의 독살. 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,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도 있었죠. 무단 통치에 대한 불만이라던가. 아무튼 고종의 독살 때문에 폭발을 해가지고 일어났던 사건이 3.1운동입니다. 고종의 인사일, 즉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일어났고요. 일어난 해는요, 1919년이었습니다. 다른 거는 다 연도를 모르더라도 3.1운동은 연도를 알고 계셔야겠죠. 올해가 딱 100주년 되는 해니까 연도 기억하기도 편하겠네요. 3.1운동 하면 무조건 이 문제로 나옵니다, 여러분. 3.1운동의 결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?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영향을 불러옵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까요?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입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등장을 해요.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별을 하나 달아놓을게요. 자, 이번에 두 번째로 넘어올게요. 고종의 인사일에 일어났던 게 3.1운동이라면 우리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죠. 바로 순종입니다. 이 순종의 인사일에 일어났던 운동도 있어요. 그게 바로 60만세운동입니다. 이 60만세운동은 연도 전혀 알 필요 없지만 한 가지 팁을 주자면요, 이때가요 병인년이었어요. 그래서 병인만세운동이라고도 부르고요. 근데 우리 병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건, 앞에서 배웠죠, 병인양요예요. 이게 같은 해가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병인양요해 1866년, 정확히 60년 뒤인 1926년에 60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. 60만세운동은 3.1운동을 계승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.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일어났는데 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. 자, 이 60만세운동의 영향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관회예요. 마지막으로 중요한 운동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, 이 신관회라고 하는 단체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서포트해줬던 운동인데요. 그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. 자,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거 3개를 봤으니까 문제는 조금 덜 출제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 2개 더 보고 넘어갈게요. 일단 첫 번째가 민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. 이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구호가 바로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당 1원씩이라는 구호예요. 열심히 티끌 모아 태산 돈을 모아서 대학을 스스로 설립해보자 라고 하는 운동이었는데 일제의 탄압을 받느라 제대로 성공되지는 못했죠.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이 형평운동입니다. 형평운동은 신분해방운동의 일환이에요. 일본의 수평운동에서 영향을 받았고요. 우리나라 백정들은요, 일단 신분제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목상 평등하기는 합니다.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평등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었고 은근 무시받고 차별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로부터 벗어나자는 의미로 형평운동, 신분해방운동을 벌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.